안녕하십니까? 정철입니다. 정철의 요한복음 영어로 통독 암송 252번째 시간입니다. 교재로는 제6권 24과이고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3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위해서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구호 외치기. 성령 충만 영어 능통. 준비 시작. 성령 충만 영어 능통. 와. 자, 지난 시간에 말씀이 뭐라고 하고 끝났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그러셨죠. If you hold to my teaching, 너희들이 내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산다면 you are really my disciples. 너희들은 진정한 나의 제자들이 된다. Then 그렇다면은 you will know the truth, 너희들은 진리를 알게 될 것이요. And the truth will set you free,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너희들을 풀어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그러진 않고 이렇게 또 나온단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They answered him, We are Abraham's descendants and have never been slaves of anyone. How can you say that we shall be set free? 이렇게 대들었어요. 하여튼 뭐 말을 하면 네 알겠습니다. 그런 법이 없어. 자, 봅시다. They answered him. They answered him. 그들이 예수님께 대답을 하기를 We are Abraham's descendants. We are, 우리는 Abraham's descendants.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And have never been slaves. 그리고 have never been slaves, have never been,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slaves가 노예로 산 적이 없어요. of anyone. of anyone. 어느 누구의 노예도 된 적이 없어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게 좀 웃기는 말이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까지는 뭐 그렇다 치고 never been slaves of anyone. 누구의 노예도 된 적이 없어요. 근데 요 사람들 자신으로 보면은 노예인 적이 없었을지도 몰라. 그런데 이 민족으로 보면은 노예 생활 시작한 게 언제예요? 애굽의 노예로 400년 동안 있었지. 그다음에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또 노예 생활했지요. 그게 바벨론으로 이어졌다가 바사가 또 노예로 잡고 있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알렉산더 대왕 헬라의 노예가 됐었잖아. 자기 조상들 다 그렇게 노예 생활을 했는데 아마도 이 얘기는 우리는 노예 생활을 한 적이 없다. 그 얘기일 거예요. 그죠? 이 민족은 노예 생활 엄청나게 했어요. 아브라함의 디센던츠라고 그랬는데 이거 몇 번 나왔죠? 디센드라는 것이 내려간다 그죠? 샌드. 샌드가 원래 올라가는 거야. go up. 그래서 어센드 그러면은 위로 올라가는 거. 디센드 그러면은 내려가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제 쭉 있으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또 야곱이 유다를 낳고 유다가 뭐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내려오는 요게 내려온다 그래서 디센던츠거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디센던츠입니다. 그리고 have never been slaves of anyone. 누구의 slaves, 노예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 자체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지금 노예 신분이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냐? How can you say? 근데 how can you say? 어찌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의문문에 can이 들어가면은 강력한 의심 또는 항의 이럴 때 쓴다 그랬죠. How can you say that? 당신이 어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건 말도 안 돼. 이럴 때 How can you say? That we shall be set free. That we shall be set free. 우리가 풀려날 거라고 어떻게 말씀할 수 있다. 뭐 우리가 지금 노예로 붙들려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풀려난다고 하는 얘기요? 지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지. 그것도 뭐 좁은 의미로 보면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 거를 봐야 돼요. 그 다음 거는 또 내일 하거든 우리가. 네, we shall be set free. 우리가 어떻게 set free가 된다는 말이요? 이건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하여튼 따박따박 대답은 잘해. 다시 한번 봅시다. They answered him. They answered him. 그들이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We are Abraham's descendants. We are Abraham's descendants.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and have never been slaves of anyone. Have never been slaves of anyone. 어느 누구의 노예 생활도 한 적이 없는데 노예도 아니야. 우리 자유인이야. How can you say? How can you say? 당신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오? That we shall be set free. That we shall be set free. 우리가 풀려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이오? 이건 how can you say는 뒤집어 말하면 you cannot say 하고 똑같아. You cannot.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요. 라고 이렇게 대들었어요. 자, 여기서 이 shall을 잠깐 봅시다. 이 shall. shall은 보통 생각할 때 will하고 비교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미래는 의지 미래, 단순 미래, 뭐 의지 미래 중에서는 화자의 의지, 뭐 뭐의 의지 그래갖고 표가 윌샬샬 샤르샬 우샤샤샤샤샤 뭐 이러면서 표를 가지고 외우고 다니고 그것도 시험에 났어요. 근데 나중에 내가 사회에 나와서 제대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완전히 엉터리야. 그거는 19세기 때까지 쓰던 문법인데 그게 일본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막 그러던 거야. 근데 will하고 shall은 뭐가 다른가 하면 will은 보통 미래를 나타낼 때 쓰는 거예요. 미래 나타낼 때 그냥 will이야. shall은 언제 쓰냐? shall은 미래 얘기를 하긴 하는데 내 마음대로는 어쩔 수 없는 미래를 얘기할 때 보통 shall을 써요. 예를 들면 뭐 어떤 사람이 포로한테 정복자가 you shall die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 너는 죽었어.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I will kill you야 그거는. 그러니까 뭐 또는 법률이라든가 이런 게 이러이러한 경우엔 이렇게 한다 그럴 때 shall 쓴단 말이야. 계약서에도 A 계약서 A와 B는 이렇게 이렇게 한다 그럴 때 shall 이렇게 써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는 어쩔 수 없는 어떤 사항을 규정할 때 shall을 쓰는데 예언할 때에도 shall을 써요. 그 다음에 십계명도 전부 다 shall로 나가잖아요. 십계명 1계명 뭐예요? 나 외에는 어떠한 신도 가지지 말라.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이렇게 돼.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shall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you shall meet a guy this year. 이거는 점쟁이가 하는 소리 같다. You shall meet a guy this year. 당신은 금년에 한 남자를 만날 것이야라고 예언하는 거 지금. 그다음에 예언이 계속된다. 이거 복채 많이 줘야 되겠는데. You shall marry him next year. 오늘 만나 가지고는 이 금년에 만나서는 내년에는 결혼할 거야. You shall have a lovely family finally. 결과적으로 마침내는 아주 사랑스러운 패밀리를 갖게 될 거야. 라고 지금 shall이 뭐예요?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언. 오케이? 여기서 shall은 보통 뭐 요새는 그런 문법책 아마 없을걸. 요새 문법책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한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문법책 보면은 의지 미래 단수 미래 뭐 이런 거 나왔거든. 그러니까 다 쓸 때 그런 책을 발견하는 즉시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 다 태워버려야 돼. 응? 태워버려야 돼. 그래서 본문을 보면은 How can you say that? 당신이 어찌 그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뭐라고? We shall be free. 우리가 풀려날 것이라고 어찌 말할 수 있단 말이야. 우리가 지금 자유인의 상태인데 뭐가 또 풀려난다는 말이야. 우리가 노예도 아닌데. 이렇게 이제 예수님한테 대들고 있어요. 자, 한 번 더 가봅시다. They answered him. They answered him.
그들은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We are Abraham's descendants. We are Abraham's descendants. 우리는 아브라함의 descendants, 자손들이고 and have never been slaves and have never been slaves of anyone. of anyone. 누구의 노예도 된 적이 없는데 How can you say How can you say that we shall be set free? That we shall be set free. 우리가 풀려날 거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단 말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들어볼까요? They answered him, We are Abraham's descendants and have never been slaves of anyone. How can you say that we shall be set free? 자, 한 번 더. They answered him, We are Abraham's descendants and have never been slaves of anyone. How can you say that we shall be set free? 자, 따라하기 큰 소리로 박자 맞춰서 원어민과 똑같은 소리로 따라하세요. They answered him, We are Abraham's descendants and have never been slaves of anyone. How can you say that we shall be set free? 한 번 더. They answered him, We are Abraham's descendants and have never been slaves of anyone. How can you say that we shall be set free?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They answered him, We are Abraham's descendants and have never been slaves of anyone. How can you say that we shall be set free? 먼저, They answered him, We are Abraham's descendants and have never been slaves of anyone. How can you say that we shall be set free? 자, 이번에는 들으면서 함께 따라해 보세요. They answered him, We are Abraham's descendants and have never been slaves of anyone. How can you say that we shall be set free? 한 번 더. They answered him, We are Abraham's descendants and have never been slaves of anyone. How can you say that we shall be set free? 재밌죠? 자, 그러면 까먹기 전에 엄지척 좋아요 누르시고 아직도 구독 중이 아니신 분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공유를 눌러서 동네방네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라이팅 꼼꼼하게 하시고 10분간 반복 낭송 하신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To the Jews who had believed him, Jesus said, If you hold to my teaching, you are really my disciples. Then you wi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will set you free. They answered him, We are Abraham's descendants and have never been slaves of anyone. How can you say that we shall be set free?